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로 주상복합이죠. 아파트는 총 5개동에 1205세대가 있고요. 지상 59층까지 올라가고 오피스텔은 한 개동에 32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 주차는 세대당 1.47대로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649%고 건폐율은 35%, 평형은 34평형, 42평형, 49평형, 64평형, 65평형, 71평형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입주는 2024년도 2월 달에 입주를 하는 그런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34평형 분양가는 여기가 7억 6,930만 원이었고요. 평균 경쟁률은 72.15 대 1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좀 치열했었던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평형 국민 평형인 34평형 전용 84제곱미터죠. 분양권 실거래 평균은 7억 4,641만 원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계약일로 보면 7월 26일 날 7억 4,641만 원 7층이고요. 그 다음에 6월 17일 날은 8억 117만 원 36층이고요. 5월 달은 7억 8,669만 원 34층이고요. 그다음에 밑으로는 이제 그렇게 지금 8억도 있고요. 7억 4,300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실거래가가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그 매도 호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호가는 지금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 제가 30 전용 84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로 찍어 놓고 보니까 지금 매매가가 P가 여기는 2억 3천이 붙어서 매매는 9억 6,690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P가 1억 5천이 붙어서 매매가가 8억 9,700이고요. P가 1억 5천에 붙어서 매매가도 8억 8,700이고요. 여기도 P가 2억 7천이 붙어서 매매가는 10억 1,440만 원. 그래서 계략적으로 볼 때, 프리미엄이 1억 5천에서 2억 5천까지 그렇게 지금 형성된 매도 호가를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한번 그 얼마나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걸었던 날은 7월 23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기 입주 예정자분들 몇 분이 또 오셔가지고 아파트를 둘러보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일요일이라 그런지 공사는 안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멋진 그런 세련된 그런 건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층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여기가 최고층이 59층인데 층수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 유리도 같이 이제 옆면에 유리도 부착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사 차량들이 없어서 좀 도로는 좀 한가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가 평일에는 그 공사 차량들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타고 온 차들로 이 도로가 지금 꽉 채워져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는 국제업무지구 역에서 직접 지금 지하 통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궂은 날씨에도 이 아파트에서 직접 지하를 이용해서 지하철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또 이렇게 이제 그 공원이 지금 있고요. 공원에 지금 나무들이 이제 아주 싱그러운 그러한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송도가 지금 송도뿐이 아니고 그 부동산이 약간 그 상승 기류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다른 그 곳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송도도 지금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프리미엄이 1억 5천부터 지금 2억 5천까지 그렇게 매도 호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건물이 더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입주일이 가까워질수록 또 프리미엄이 더 많이 형성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관도 굉장히 멋지고 내부도 굉장히 잘 되어 있겠죠. 외관이 이렇게 멋진 거 보니까 내부도 굉장히 좀 잘 꾸며져 있고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이 주상복합 안내 단지 내에 이제 그 시설들이 웬만한 시설은 다 갖추고 있어 가지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또 굉장히 그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은 바로 이제 그 지하 통로로 연결돼서 더더욱 좋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지금 달빛 축제공원이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시간에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지금 열리고 있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도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계 그 맥주 축제도 열리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그런 축제가 많은 그런 달빛 축제 공원을 가까이에 지금 있고, 그다음에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도 있고, 그다음에 센트럴 파크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정거장이죠. 한정거장만 가면 센트럴 파크 공원도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아트센터 인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문화시설을 누리기도 좋은 그런 장소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국제 업무지구역 바로 인접해 있는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